국민이 주인인 언론, 국민의 소리, 국민을 대변하는 바른 언론, 국민의 소리 TV.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소리 TV 이채연입니다. 군위군위 통합신공항 유치를 본격 추진한 지 3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에서 김영만 군수의 강력한 의지로 시작된 통합신공항 유치 사업은 재선에 성공한 김 군수가 민선 7기 제1호 공약으로 통합신공항 유치 확정을 내세우면서 군위군의 최대 역점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 군수는 2019년 신년사를 통해 통합신공항 유치는 정치적 이념을 넘어선 대구 경북의 상생발전임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군위를 위하여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으로 최종 이전 지 결정만을 앞둔 현 시점에서 군위가 대구, 경북의 중심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는 간곡한 부탁과 유치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함께한다면 반드시 유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2016년 7월에 정부의 대구공항의 민군 통합 이전 방침이 발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경북의 타지 차지에 관망하고 있을 때 군위군은 선제적으로 유치를 희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2017년 2월 군위 후보와 군위 소보 의성비안이 예비 이전 후보지로 발표되면서 군위와 의성의 갈등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군위군은 대구와의 접근성을 이유로 대구공항은 반드시 후보로 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김해공항이 확장되고 각종 인프라 구축을 통해 대구, 경북의 이용객을 흡수하려는 지금 접근성을 이유로 후보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군위군의 입장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차관, 이전 지 지자체장,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하는데 이미 구성에 대한 실무 검토는 끝나고 조만간 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위군에서는 2019년을 통합공항 이전의 원년으로 삼고자 2017년 이후 TF팀으로 유지되어 온 통합공항추진기획단을 정식기구인 공항추진단으로 승격하고 공항기획, 지원사업, 소통협력 담당을 신설하여 통합신공항추진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신속, 정확한 대응을 펼치고 2019년 3방위 내에 반드시 최종 이전 지 결정을 이루어내겠다는 결의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이채연이었습니다.